출신인 선배님하고 또 그리고 걸그룹을 또 하고 있는 네 저로서 혹시 별배며느리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배우분들이 선배님들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네, 역할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보다도 연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배우면서 그리고 많이 알아가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성장 일기가 될 수도 있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저도 아이돌 출신이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또 은정이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많은 욕을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은정이를 봐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선배님들께서 워낙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진짜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이번 별별 며느리를 통해 저희가, 좀 선입견을 확실히 깰수 있도록 둘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힘이 더 세요. 힘이 더 세고 더 튼튼하고요. 그리고 정말 왜요? 정말 외모에서도 굳이 꼽자면 제가 좀더 골반이 크고 눈동자가 검문자가 좀 선명한 것 같아요. 은정이가 진짜 힘이 세고요. 전 그만큼 슬림하고 갸냘프기 때문에 저는 좀 연약한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의 장점을 은정이보다 좋은 장점을 뽑자면 저의 쭉 뻗은 다리를 뽑겠습니다. 네. 아, 민망해서요.